마술처럼 변하는 유리가 공간 활용에 효과적인 자재로 인기입니다. DM 디스플레이의 매직 글라스는 전류로 투명, 반투명 전환이 가능한 최첨단 자재인데요. 최근에는 광고, 영상 시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공간 연출이 중요한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이 꾸준히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DM 디스플레이의 매직 글라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매직 필름과 중간막 필름을 함께 넣어 압착한 제품으로 순간 조광이 가능한 최첨단 멀티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예, 이 매직 글라스는 이제 필름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필름은 액정과 고분자의 조합물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가해지면은 그 액정과 고분자의 조합물들이 그 활발히 운동을 하면서 빛이 투과되는 것이고 전원을 차단하면은 고정이 돼서 빛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직 글라스는 전원으로 쉽게 투명, 반투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없는 공간에서도 사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장의 유리를 강력하게 압착한 접합 유리 형태여서 충격에 강하고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아 안전한데요. 후면에서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면 고화질 영상 스크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회의를 할 때는 후면 주사, 프로젝터를 통해서 후면 주사해서 큰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 영상의 모든 것은 이런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활용도는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한편 DM 디스플레이는 시공의 편리함을 위해 교체 없이 기존 유리면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매직 SF라는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